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가져오는 방송 더 블록체이너즈 시은과 영훈의 방송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비트박스 하우투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한 3주간 디지털 비트박스를 써봤습니다. 써보고 난 뒤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매뉴얼을, 한국어된 매뉴얼을, 영상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비트박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비트박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USB와 같은데 구글에서 디지털 비트박스라고 치시고 그럼 디지털 비트박스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스타트를 누르시고 나와있는 OSX, 리눅스, 윈도우즈 필요하신 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비트박스 어플입니다. 이 디지털 비트박스를 이제는 이 USB에 꽂아보겠습니다. 처음에 꽂으면 이 디바이스는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디바이스 이름과 그 비번을 전해주십시오. 저희는 테스트.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9. 패스워드 셋! 원래 크리에이티드 그리고 SD카드에 저장했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테스트 1이라는 이름이 뜨고 오른쪽에는 제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뜹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주소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를 바뀐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바뀌는 건 아니니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0.005 BTC 제가 잭스 지갑에서 여기에 보냈는데 그게 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우측을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지금 블록익스플로러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직은 블록에 포함이 안 되고 맨풀이라고 하죠. 트랜잭션이 보관되는 그곳에 되어 있지만 일단 확인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블록 컨펌메이션이 나오는 뒤에는 자유롭게 제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컨펌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슬슬 초록색이 쭉 차고 있다는 걸 보이십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차면 그 위에 블록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겠죠. 받은 지갑 주소로 다시 한번 이 돈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가져와서 여기 넣고 뭐 QR코드도 할 수 있는데 따로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프라이오리티부터 버젯까지 있습니다.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가면 좋으니까 스탠더드로 하고 0.0042 비트코인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트랜잭션을 누르고 롱터치를 해달라고 눌러달라고 하죠. 그러면 30 동안 길게 누르고 있겠습니다. 그럼 승인이 나서 이제부터 트랜잭션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보내졌습니다. 히스토리에 가면 지금 이 주소가 이만 여기 주소까지 0.0042 비트코인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 백업에 들어가면 이 메모리 카드에 SD카드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더 블록체이너즈라고 저랑 영훈이가 사용하는 그 지갑도 있고 여기에 테스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리스토어를 누른다면 이게 그대로 보관이 되겠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디바이스 자체를 리셋시킬 수도 있고 2FA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중인증도 이걸로 가능합니다. 디지털 비트박스는 추가적으로 모바일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어플을 디지털 비트박스 모바일 어플로 만들고 난 뒤에 그 두 개 사이에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비트박스는 특징 중에서 하나가 터치로 이 LED를 손에 대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건데요. 한번 블링크 LED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디지털 비트박스에 불이 들어옵니다. 암호화된 거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숫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get random number 이런 툴도 있고요. 리스트 어드레스를 하면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그런 주소들 check for update, update 확인하는 거고요. upgrade firmware, 이거는 저기 디지털 비트박스 아닌 firmware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export 세팅에 들어가면 무슨 포트를 사용할 것인지 프록시는 쓸 건지 안 쓸 것인지 또 디지털 비트박스 특징이 지갑 안에 또 다른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갑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여기 보이시는 히든 월렛 패스워드 기능입니다. 누군가가 제 자산을 디지털 비트박스에 뺏어가고 제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가 저보고 디지털 비트박스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라고 해요. 디지털 비트박스 안에 또 다른 숨겨진 지갑을 넣을 수 있는데 정부 관계자가 그걸 못 뺏겠죠. 저랑 영훈이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게 제 이름 앞으로 멀티시그 지갑을 해놨습니다. 멀티시그는 같은
같은 지갑 주소에서 돈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비밀키가 필요한데 이 비밀키가 두 명 이상이 사인을 하거나 또는 두 명 이상의 여러 개의 장치들 예를 들어서 영훈이의 노트북, 영훈이의 폰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 노트북, 제 폰 이렇게 있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의 시그니처를 받아야지 돈이 쓰여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비트박스를 사용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땠나요? 쉬웠나요? 힘들었나요? 디지털 비트박스 같은 경우도 어플이 따로 있긴 하나 그래도 일주일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는 난리였어요. 중구난방이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을 찍어보니까 되게 쉽네요. 생각보다 의외로 쉽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멀티커런시 지갑을 아니고 비트코인만 담을 수 있는 비트코인 지갑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지갑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할 텐데요. 아마도 저랑 영훈이랑 같이 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